저기요, 저기요. 네? 우리 돈 한번 벌어볼래요? 응? 갑자기 웬 돈을 벌어요? 아니, 이번에 드라마 극본 공모전이 올라왔는데 상금이 진짜 엄청 커요. 상금이 얼만데요? 1등이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이요? 네. 아니, 그럼 무조건 해야죠. 바로 지원할까요? 아니, 잠깐만. 근데 우리가 극본을 짤 수가 있을까요? 그럼요. 나만 믿어요. 자, 들어봐요. 재벌 그룹의 여자가 어느 날 기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걸 극복하고 옛날처럼 다시 사랑하는 거죠. 그거 드라마 눈물의 여왕 아니에요? 아, 그러네. 그럼 이건 어때요? 특전사 데이가 의사인 여자 주인공이랑 전쟁 속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사랑 이야기. 그건 태양의 후예 아니에요? 아, 그럼 진짜 마지막! 학교폭력을 당한 여자가 복수를 하는... 버글로리. 아이, 됐어요. 우리가 무슨 드라마 극본을 써요. 어? 그럼 우리 이야기를 써보는 건 어때요? 우리 이야기요? 네. 모르는 남녀가 한 집에 같이 살게 된 이야기. 진짜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응? 재밌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중계약이 된 것 같아서.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서로 처음 보는 남녀가 이중계약이 돼서 같이 살게 됐는데 이걸 왜 그쪽에 빨아요? 빨래통에 있는 거 다 빨라면서요. 이거 제 속옷이잖아요. 저는 빨래통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다 빤 거예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던 남녀가 같이 사니까 매일 싸우는 거예요. 어? 서로 못 볼 꼴도 다 보게 되지만 근데 그때 솔직히 봤죠? 아니 봤잖아! 봤잖아요! 아, 진작에 좀 친해질 걸. 뭐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보냈냐. 그 남매 콜? 콜? 콜! 정이 들었는지 서로 화해도 하고 친해진 거예요. 아니요, 저 이런 시간에 가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좋아하는 감정이 생긴 거죠. 네? 서로 좋아해요? 아, 아니요. 그 보통 드라마들이 그러니까요. 아... 오케이! 다 된 거 같으니까 보내기 전에 제 친구 중에 작가가 있거든요? 보내서 한번 봐달라고 할까요? 아, 그래요? 너무 좋죠. 물어보고 바로 보낼게요. 응? 뭐요? 결과 나왔어요? 네, 지금 보고 있는데 실격 처리가 됐는데요. 실격이요? 네, 저작권 위반이라고 나오는데요. 아니, 그럴 리가 없잖아요. 대상 수상작이랑 내용 똑같다고. 에? 대상 수상자가 제 친구인데요. 그 도와준다고 했던 그 친구요? 네. 지금 내용 보고 있는데 내용도 똑같아요. 아니, 친구한테 빨리 전화 한번 해봐요. 아, 네.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안 봤는데요. 아, 어떡해요 진짜. 이거 제가 저작권 법률 지원센터에 전화 한번 해볼게요. 그게 어딘데요? 아, 저작권 문제가 생겼을 때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법률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센터예요. 그런 곳이 있어요? 네, 무료로 변호사의 법률 상담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받을 수 있어요. 전화나 방문, 온라인 출장 상담 모두 가능한데 우리 급하니까 전화로 먼저 상담 받아볼까요? 아, 네, 빨리 연락해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됐어요? 일단 저작권 법률 지원센터에서 상담받은 대로 공모전 주최 측에 연락해서 내가 이 극본을 창작했다는 증빙 자료를 보내기로 했어요. 아, 매일을 제가 친구한테 극본 보냈던 기록이 남아있어서 다행인 거네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요. 지금 연락 왔거든요? 저작권 침해했던 친구 실격돼서 우리가 대상이래요! 진짜요? 진짜로! 아, 아, 그 돈 받으면 어떻게 나눌까요? 아, 5대5로 나눠야죠. 아, 근데 누가 5예요?